이거는 이제 y 대신에 x 빼기 1을 여기다 두면 되겠죠, 이렇게. 마이너스 이거 되면 이렇게 되겠지. 그다음에는 t-x 이거의 두 실근이 xy지. t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라고 쳤을 때 t제곱 빼기 4t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이 xy지. 네.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. 아. t 그러니까 x가 2 플러스 루트 2면 y는 2-t. 또는 반대도 된다. 이렇게 썼어요. 그 다음에 얘는 좀 어렵다. 자, 여기에 인수분해가 되지, 이게. 네. 이거니까 y가 2x이거나 x지. 네. 그럼 y가 2x이다 여기다 넣어서 풀 수 있어, 없어? 있어요. 이거는 그다음에 여기 2하고 10이니까 여기 두 배 하면 없어지겠지. 네. 상수항수고 아니면 그냥 빼버릴까? 그냥 빼버리는 게두배 해가지고 빼버리는 것도. 그래서 y는 3 빼기 x지. 네. 거기다 넣어서 풀면 되겠네.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저기 본인이 좋은 걸로. 오케이? 네. 그래서 이거 풀었구만. 얘는 상수항을 정확하게 없을 수가 있지. 네. 상수항 소구가 더 편할 때가 많아. 왜냐면 0이 돼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인수분해가 된다고. 오케이? 네. 그래서 풀면 된다고, 대입해서. 네. 플러스 마이너스 풀 수 있지.